안녕하세요. GCDO 오퍼레이션 Q를 통한 iOS 멀티스레딩 이해를 주제로 강의하게 된 김사랑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iOS 멀티스레딩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GCDO 오퍼레이션 Q의 개념 이해, 그리고 이것들을 간단한 앱 구현을 통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강의를 듣기 전 준비해야 할 것으로는 맥이 필요하고 엑스코드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료 구조와 운영 체제에 대한 기본 지식, 기본적인 스위프트 문법과 UIKit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선 GCD와 오퍼레이션 Q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스레드 개념 중 하나인 멀티스레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멀티스레딩이란 여러 스레드를 병렬로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그림에서 왼쪽 그림은 한 프로세스 내의 스레드가 하나인 싱글 스레드의 예시이고, 오른쪽 그림은 한 프로세스 내의 스레드가 두 개 이상인 멀티 스레드의 예시입니다. 프로세스는 코드, 데이터, 스택, 힙으로 구성되는데, 스레드끼리 코드, 데이터, 힙은 공유하지만, 스택은 각각 가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멀티스레딩을 사용하면 어플리케이션이 동시에 여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 리스폰스 타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GCD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GCD는 iOS와 macOS에서 멀티스레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C 기반 API입니다. GCD는 여러 태스크들을 큐에 넣고 시스템이 적절한 스레드에서 작업을 실행시킵니다. GCD를 사용하면 멀티코어 프로세서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동시성 프로그래밍을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Dispatch Q는 GCD의 핵심 구성 요소인데요. 애플 공식 문서에 따르면 Dispatch Q란 앱의 메인 스레드 또는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 순차적 혹은 동시적으로 작업 실행을 관리하는 개체입니다. Dispatch Queue는 태스크들을 피포 순서로 처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작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멀티스레딩의 복잡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Dispatch Queue에는 세 가지 주요 종류가 있습니다. Main Queue, Global Queue, 그리고 Custom Queue입니다. 메인 큐는 메인 스레드에서 실행되는 작업을 처리하고, 글로벌 큐는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여러 우선순위의 병렬 큐입니다. 커스텀 큐는 사용자가 직접 생성하여 필요에 따라 직렬 혹은 병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인 큐와 글로벌 큐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메인 큐는 오직 한 개만 존재하며, 시리얼 특성을 가진 큐로 메인 스레드에서 작업을 처리합니다. 반면 글로벌 큐는 콘커런트 특성을 가진 큐로 QoS에 따라 여러 개의 종류로 나뉩니다. 이 그림을 보시다시피 메인 큐에서는 하나의 스레드인 메인 스레드로만 작업을 처리할 수 있고 글로벌 큐에서는 여러 개의 스레드로 작업을 동시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커스텀 큐는 사용자가 직접 생성한 디스패치 큐입니다. 필요에 따라 시리얼 또는 콘커런트로 생성할 수 있으며 특정 작업을 특정 우선순위로 실행하거나 작업 간의 순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커스텀 큐를 사용하면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에 맞게 작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나온 개념인 시리얼 큐와 콘커런트 큐에 대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시리얼 큐는 작업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며 한 번에 하나의 작업만 실행됩니다. 이는 작업 간의 순서가 중요할 때 사용됩니다. 반면 콘커런트 큐는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며 작업이 병렬로 실행됩니다. 이는 작업 간의 순서가 중요하지 않을 때 주로 사용됩니다. QoS는 글로벌 큐에서 작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작업의 중요도에 따라 시스템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QoS 유형에는 User Interactive, User Initiated, Utility, Background가 있습니다. 각각의 유형은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고 다음과 같은 목적일대로 분류됩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대표적인 멀티스레딩 관리 기법인 오퍼레이션 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퍼레이션 큐는 여러 오퍼레이션의 실행을 관리하는 큐입니다. 기본적으로 콘커런트 큐로 동작하여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고 시리얼 큐처럼 동작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큐를 사용하면 복잡한 작업 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션은 하나의 작업을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NS 오퍼레이션 클래스를 상속받아 사용하며 블록 오퍼레이션 클래스를 사용하여 간단한 작업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작업은 커스텀 오퍼레이션 클래스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션을 사용하면 작업을 객체 지향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퍼레이션 큐의 생명 주기입니다. 오퍼레이션 큐는 레디 상태에서 시작하여 엑세큐팅 상태를 거쳐 피니시드 상태로 종료됩니다. 각 상태는 작업의 진행 사항을 나타내며 이를 통해 작업의 상태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먼저 다운로드를 하시면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URL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하고 JSON 데이터를 파싱한 후에 그리고 이미지를 다운로드한 새로운 오퍼레이션 키를 생성을 해줍니다. JSON 배열에서 이미지 URL을 추출한 후에 다운로드를 해주는 과정은 아까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미지 다운로드 작업을 통해 배열 오퍼레이션을 생성을 해주는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할 작업은 큐를 생성을 해주는데 큐를 추가를 해주는 작업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GCD와 Operation Q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GCD는 저수준 API로 블록을 사용하며 작업 간의 디펜던시를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반면 Operation Q는 고수준 API로 객체지향 접근 방식을 제공하며 내장된 디펜던시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GCD는 간단하고 가벼운 비동기 작업에 적합하며 Operation Q는 복잡한 작업 흐름과 의존성이 있는 작업을 관리하는 데 유용합니다. 따라서 용도에 따라 GCD와 Operation Q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